저는 밥 시간.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.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없다. 여러분들 아닐까요?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로운입니다. 잠을 더 자고 싶어 합니다.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시간을 확인해요. 세 번째는 알람을 끕니다. 세 가지. 최근에 팬미팅을 갔다 왔어요, 일본에. 문득 든 생각이, 만약에 내가 내 마지막 순간을 정할 수 있다면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게 어쨌든 간에 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. 제 연기를 보고 노래를 들어주시는 게. 그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를 찾아줄 수 있고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감사해서. 여러분들 아닐까요? 저는 요즘에 젊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시간과 젊음.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인데 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잖아요. 시간이 흐르는 걸 막을 순 없는데 점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돌아봤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밥 시간. 다이어트를 하면은 저녁에 좀 라이트하게 먹잖아요. 그래서 자기 전에 내일 점심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. 아, 저는 한식 좋아합니다. 요즘에는 된장찌개에 빠져있어요. 아,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그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.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. 근데 결과물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. 제 스스로 미워했던 적이 많은데 지금은 그냥 제 최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.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없다. 없어요. 예전에는 진짜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들 막 자책하고 그랬는데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면 되돌아볼 필요가 굳이 없는 것 같아요.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목표를 정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목표라는 거는 이상을 바라는 거니까. 근데 어떻게 되고 싶다는 전혀 없고 죽었을 때 아, 나 멋있는 인생 살았다라고 제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. 아까 안 그래도 그 얘기 했었어요.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? 아마 영상보다 커버가 더 재미있을 겁니다. 오늘 저도 되게 재미있게 찍었고 만족하면서 찍어서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로블레스맨 9월 10월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로운이었습니다.